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장래희망이 사실 과학자, 교수가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조금 TMI이긴 한데 지금은 종종 막 머릿속에서 씻으면서 부캐를 만들어서 막 래퍼가 돼서 콘서트를 여는 그런 실없는 상상을 좀 하기도 해요. 세상에 혹은 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이 분명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돈이나 위치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사회성이나 통찰력 등이 지금 당장은 떠오르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이 CCC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영향력을 갖추는 데에 진짜 관심이 있거든요. 혹시 하동영제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이 CCC에서 제시하는 순장의 모습, 순장 상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영향력 있는 제자로 살 수 있다고 조금 바꿔서 묵상하기도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순장 지침 3번에서는 이 순장의 영향력을 이루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이야기해요. 전도, 성경, 기도, 사랑, 신앙과 성령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즉, 압축해보자면 이 순장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어서 보는 순장 지침 4번에서는 이것을 더 강력한 그림으로 보여줘요. 순장은 핵이래요. 역력하게 핵이래요.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역학조사라는 말이 널리 쓰여서 역학이라는 말의 뉘앙스도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데 역학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 역력하게 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명을 전염시키는 이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의 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역력하게 핵, 순장이라는 거죠. 아니 캠퍼스에 우리 CCC에 이렇게 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이 CCC 순장님이 그 이유였어, 그 원인이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순장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숙명을 어쩌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일지 아닐지는 우리 자신의 열도에 달려있다고 순장 지침 4번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일 깨어있다면 열매 있는 순을 세워갈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면 안타깝게도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 깨어있는 영향력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순장 지침 5번은 일단 네 가지를 생각하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죄 고백, 성령 충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순서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 구원을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삶에 들어차 있었던 죄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빈 마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충만하게 들이실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 순장의 선한 영향력의 실체란 사랑할 수 없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엔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골방에서 일일이 순원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중보 기도로 우리의 그 아가페 사랑의 선한 영향력은 은밀하게 증명될 겁니다. 순장 지침 3번에서 6번을 통해 볼 수 있는 순장의 C는 체인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로 공동체와 학과, 캠퍼스의 영적 판도를 바꿔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영향력 있는 제자의 기초를 견고히 붙잡길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을 던집니다. 순장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신뢰하시나요? 전도, 성경, 사랑, 신앙, 성령 중 당신에게 특별히 필요한 영적 자원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경험하고 있나요?